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 시리즈 1, 2차전에 승리한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 대구에서 3차전을 치릅니다. 강력한 타선과 안정적인 투수진으로 12번째 우승을 향한 9부능선을 넘었다는 전망입니다. 공항 이전과 관련해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군과 전라남도를 향해 했던 양심불량, 함흥차사 발언을 사과했고 김영록 지사가 이를 수용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주목됩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번 비엔날레 본전시의 소제목을 한강 작가가 지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자 동반 가능 식당들도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동물의 식당 출입 허용은 불법입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 사업이 시작됐지만 참여는 저조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투타의 조화 속에 한국 시리즈 1, 2차전을 싹쓸이하며 12번째 우승에 9부능선에 도달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코칭 스태프의 선택이 빛을 발했는데요. 1, 2차전 승리의 원동력과 대구 원정길 전망을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1차전 6회 초 무사 1루 위기. 비로 이틀 동안 중단된 상황에서 이범호 감독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당초 생각했던 구원투수를 전상현으로 바꾸었고 이것이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자칫하면 경기는 물론 시리즈 전체 흐름을 내줄 수도 있는 위기에서 초보답지 않은 결단과 용병술이 빛을 발한 겁니다. 2, 3일 동안 생각을 하면서 전상현 선수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투수코치하고 얘기해서 약간 전공법으로 그냥 가장 구위가 좋은 선수를 밀어붙이자라고. 정규 시즌 팀 홈런 1위를 기록한 삼성에 장타를 허용하지 않았고 타선이 때려줘야 할때 집중력을 발휘한 점도 2연승을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특히 2차전에서 기아 투수들은 삼성의 안타를 12개나 맞았지만 집중타나 홈런을 허용하지 않았고 3점만 내주는 효율적인 피칭을 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타가 안 나왔던 게 조금 패배 요인이었던 것 같고 우리 장점이 또 장타력이 좀 나와야 되는데 2승을 안고 대구 원정길을 떠나는 기아는 그래도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전 특성상 한 경기를 내줄 경우 또 어떤 상황에 내몰릴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국 시리즈를 두번 재패한 경험이 있는 양현종 투수 역시 그 점을 우려하며 최대한 단기간 내에 끝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빨리 우승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 1, 2차전을 통해서 불펜에 이미 삼성을 압도하는 것으로 거듭 확인된 만큼 선발 투수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 불펜진의 강력한 구위로 경기를 매조지한다는 구상입니다. 컨디션 좋게 잘 준비했을 때 바로바로 밀어붙여서 이기는 경기는 확실히 이기는 경기를 만들고. 다만 1차전에 3개, 2차전에서도 2개의 실책을 범한 만큼 수비의 집중력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의 DNA를 간직한 호랑이들이 2연승으로 우승 확률을 90%까지 끌어올린 가운데 12번째 우승을 향해서 3, 4차전 대구 원정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죠. 오늘 출근길도 매우 쌀쌀합니다. 비교적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9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한 가운데 한 자릿수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23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요. 그만큼 일교차는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고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만 오전 10시 무렵까지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안팎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항 이전과 관련해 전남도의 대응을 촉구하며 함흥차사 등에 발언한 것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곧바로 사과를 수용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해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무안군이 3자회담을 할 것인지,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인지를 두고 광주시장과 전남지사의 생각이 다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전남도 대응을 촉구하며 한 발언과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죄송하다 했지만 질의 답변 중에 한 말이기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한 겁니다. 우선 함흥차사 양심불량 등의 발언으로 전남도의 노력이 폄하되고 무한 군민의 마음에 상처가 생긴 것은 매우 미안한 일입니다. 광주시 사과에 대해 전남도는 다소나마 무한 군민의 가슴속 응어리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한다면 전남도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사과를 주고받으며 당장 갈등의 표면은 봉합됐지만 광주와 전남이 각기 다른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점은 재확인됐습니다. 먼저 광주는 3자회담의 회의적입니다. 군공항 특별법을 만들고 전남과 합의하고 3자회담도 해봤지만 진전이 없단 겁니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며 안팎에서 힘을 합친다는 뜻의 사자성어 줄탁 동시를 언급했습니다. 이제 민군 통합공항 이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민주당이 줄탁 동시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범정부 협의체 운영 재개를, 새 단체장이 속한 민주당에는 특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전남은 3자회담 등을 통해 무안을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별도의 다른 사람을 지명해서라도 계속 협의를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분수와 어떻게 하든지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와 전남이 의기투합해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모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무안공항을 지나는 호남고속철도 2구간 완공지연 등 앞으로의 상황 변화가 광주가 정한 연말 마감 기한인 데드라인 설정 등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지난달 개막한 제15회 광주 비엔날레가 86일간 대장정의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0만 명의 관객이 전시를 관람했고 노벨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와 광주 비엔날레의 인연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검은 터널 같은 통로를 지나는 동안 나이지리아 어느 도시의 온갖 소리들이 귓전에 부딪힙니다. 올해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의 첫 번째 섹션인 부딪힘 소리로 들어가는 관문 같은 작품입니다. 두 번째 섹션 주제는 겹침 소리. 벽면에 그려진 오선 악보에는 음표 대신 폐기물들이 걸려 있고 버섯 모양의 조형물도 재활용품으로 덮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물의 관계성에 주목한 이 작품은 인기 있는 포토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생들도 호기심 있게 작품들을 많이 관찰했고 이게 뭔지 생각하는 시간도 가져서 좋았고 또 좋은 작품 앞에서는 많이 관심을 보이고 사진도 찍고 매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태초의 지구를 은유한 이 작품은 세 번째 섹션 주제인 처음 소리를 구현했습니다. 알 모양의 유리 전구와 조형물 안에 담긴 미생물은 생명의 기원을 상징합니다. 부여의 군남지라는 연못에서 실제로 채취해온 그런 진흙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어떤 미생물이 또 이렇게 배양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본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 섹션의 소제목, 부딪힘 소리와 겹침 소리, 처음 소리는 노벨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가 지었습니다. 한강 작가는 또 창설 30주년 전시를 기념하는 시를 지어 전시 도록에 여는 글로 실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한강 작가가 자신의 시를 직접 낭송한 사운드를 배경으로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나는 깨어난다. 다시 눈을 뜬다. 이 세상에서 하루를 더 산다. 판소리 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지난달 7일 개막한 올해 전시엔 지금까지 2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습니다.
30여 개 해외 언론이 광주 비엔날레를 취재해 보도했고 유력 매체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양림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국가관 성격의 파빌리온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6일간의 대장정에서 이제 반환점을 돈 제15회 광주 비엔날레는 오는 12월 1일까지 관람객을 맞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한강 작가와 광주 비엔날레 측은 이번 비엔날레에서 많은 부분의 협업을 진행했는데요. 한강 작가와 광주 비엔날레의 인연은 8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한강 작가와 광주 비엔날레의 인연은 2016년 제11회 광주 비엔날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채식주의자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에게 비엔날레 측이 포럼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한 작가가 이에 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강 작가는 5.18 민주화운동이 주제가 된 소설 소년이 온다를 낭독했습니다. 왜 태극기로 시신을 감싸느냐고 애국가는 왜 부르는 거냐고 동호는 물었다. 은숙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후 2022년 베니스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특별전에서도 인연은 계속됐습니다. 소년이 온다 6장 제목인 꽃핀 쪽으로가 특별전 제목으로 차용됐고 한강 작가와의 온라인 대화도 진행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특별전을 베니스에서 했었는데 그 제목을 소년이 온다 제6장 꽃핀 것으로 이걸 그대로 우리 저희들이 차용을 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와 한강 작가가 세 번에 걸친 협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5.18이라는 지향점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5.18의 아픔을 문화예술로 승화하기 위해 태동된 광주 비엔날레와 광주 정신을 문학으로 표현한 광주 출신의 한강 작가가 그 궤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강 작가가 추구하는 인간에 대한 탐구와 예술적 본질에 대한 탐색 등이 비엔날레 정신과 일맥상통합니다. 광주 비엔날레의 모태가 됐던 광주 정신, 그러니까 민주 또 인권 평화 이 정신, 그 중에서도 5.18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 이런 소설을 쓰셔서 인류가 마주한 고민을 미술로 풀어내는 비엔날레, 광주의 슬픔을 언어로 풀어낸 한강, 다른 듯 닮은 듯한 모습이 깊은 인연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 박정훈 판사는 어제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선거 캠프 관계자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군수는 법리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현직 공무원이 국민 훈장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2년 6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광주 광산구의 한 농협조합장 박모 씨에게 한두 차례 걸쳐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행안부 소속 5급 사무관인 5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무관은 조합장 박 씨가 공적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저녁 6시 40분쯤 광주 광산구 흑석동의 한 에어컨 총판점에서 불이 나 2층 규모의 건물 한 동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초중등 학생들이 여순 사건을 기억하고 희생자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연극과 음악제 준비에 나섰습니다. 아직도 제대로 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여순 사건에 지역 청소년들이 공감하고 이를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실 안을 메우는 피리 소리. 학생들이 둥글게 모여 귀에 익은 영화 배경음악을 연주합니다. 여순 사건 희생자 유족을 위한 악기 공연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마음을 치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천 별량면의 다른 초등학교. 이곳에선 연극 준비가 한창입니다. 5년 전 학교 선배들이 여순 사건 유족을 만난 뒤 제작한 소설집 잊을 수 없는 과거가 원작입니다. 하지만 돌아선다고 잊혀지지는 않았다. 여순 사건 당시 희생된 마을 주민과 군인, 경찰까지 각자 배역에 빠져들어 현대사의 비극과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진지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이렇게 이 여순 사건을 널리 알린다고 열심히 한다는 그런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폭력의 잔인함을 몸으로 느끼면서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커나갑니다. 이 공연을 통해서 유가족들에게는 위로를 드리고 이제 송산 교육 공동체 안에서는 아이들이 좀 더 여순 사건을 기억하고 좀 공부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한 여순 십시구 청소년 예술제는 오는 31일 오후 6시 순천시 문화관광센터에서 막을 올립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가족 측이 최근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어제 성명을 내고 사죄가 우선이라던 양금덕 할머니가 한일 정부의 공조에 무릎이 꺾였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단체는 윤석열 정권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만들고 일본 기업의 강제 매각 사건 판결을 가로막아 왔다며 일본이 하나를 원하면 두 개를 주는 친일 퍼주기 외교로 피해자들을 좌절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금덕 할머니의 역사 투쟁은 여기서 멈췄지만 윤석열에 맞선 역사 정의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6세로 병원에서 투병 중인 양금덕 할머니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더러운 돈은 받을 생각이 없다며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해오다 최근 입장을 번복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수령했습니다.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가운데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중 자녀나 친척의 지원이 광주의 경우는 지난 2013년에는 33.9%였지만 지난해에는 13.3%로 줄었습니다. 전남의 경우도 27.9%에서 10.4%로 10년 만에 17.5%포인트 줄었습니다. 반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는 비율은 광주의 경우 67.3%, 전남은 73.5%로 10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이상기후 등으로 전국적인 배춧값 폭등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달 15일부터 최대 주산지인 해남군에서 배추 수확이 시작됩니다. 해남군은 올해 2,259헥타르 면적에서 가을 배추가 안정적으로 재배되고 있다며 일반 가정에서는 다음 달 20일부터 김장을 시작하면 가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자 동반 가능 식당들도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동물의 식당 출입 허용은 불법인데요. 정부가 사회 변화에 맞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정작 신청한 식당은 극소수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정자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등록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 수가 9만 6천여 마리에 달하는 전북자치도. 외식 때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어떻게 하는지 물었습니다. 반려견 전용으로 되어 있는 카페들이 있는데 주로는 그런 데를 가요. 네. 전용 캐리어에 담아서 네. 네. 이렇게 얼굴까지 내놓지 않고. 인터넷에서도 반려동물 출입 가능을 안내해둔 식당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식당들도 흔쾌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랑 같이 가도 되나요? 아, 예, 가능해요. 화분이나 그런 데 가지고 오세요. 잠깐 빼놔도 되나요, 의자에? 의자에 빼놓을 거면 방석 같은 거 가져오세요. 모두 친절하게 맞고 있지만 현행법상 모두 불법입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사람의 공간은 분리돼야 해 애견카페를 포함해 반려동물 동반식당 운영을 해선 안 됩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를 반영해 규제 완화를 목표로 2년 전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시범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해당 규제 샌드박스에는 전국에서 144개 업체만 참여했고 그나마 대기업 체인점 위주로 영세 사업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전북의 경우 부안의 대형 숙박업소 한 곳뿐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서류 작성하고 좀 기관에서 그런 컨설팅 해주고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규제 부처 검토 의견 받고 조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반려동물 동반에 대한 찬반이 존재하지만 시대 변화에 맞춘 입법을 늦추면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쓰레기와 환경오염으로 골치였던 충주의 차박성지가 지난해 유료 공공캠핑장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전국 단위의 각종 행사가 매달 열리면서 1년 반 만에 13만 명이 방문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한강이 흐르는 하천변이 거대한 캠핑장으로 변했습니다. 캠핑카와 텐트도 빽빽히 들어찼습니다. 지난달 열린 캠핑 관련 행사로 160여 면을 가득 메운 겁니다. 코로나19 당시까지만 해도 차박의 성지로 전국의 이름을 알렸던 곳입니다. 지역을 알리는 효과에도 무분별한 차박과 캠핑에 하수 처리와 쓰레기 문제는 골치였습니다. 캠퍼들 역시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따가운 눈초리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좀 쓰레기 같은 거 처리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종종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종종 있으셨나 봐요. 그래갖고 많이 막더라고요. 카라반하고 캠핑카를. 결국 이곳을 지난해 충주시가 65억 원을 들여 유료 오토 캠핑장으로 정비했습니다. 파쇄석을 깔아 주차하기 좋은 캠핑 사이트를 정돈했고 세척장과 샤워장, 화장실, 매점 등을 새로 지어 외관부터 탈바꿈했습니다. 하수 처리가 용이하도록 시설을 보완했고 청소와 관리도 시설공단에 맡겨 체계화했습니다. 이후 지난 1년 반 만에 이용객이 13만 명을 돌파했고 한국관광공사 공공우수 야영장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사이트가 크기별로 여러 군데 돼 있어서 뭐 카라반 끌고 오시는 분들도 뭐 넓게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텐트로 소규모로 오시는 분들도 예,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특히 넓은 평지로 탁 트인 개방감에 그동안 캠핑 행사가 10차례 넘게 개최되는 등 대형 행사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대규모 행사를 유치해서 그 참여하신 분들이 참여해 보시고 또 입소문을 통해서 재방문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캠핑장 요금은 만 원에서 3만 원 수준으로 저렴한 편이지만 행사 때마다 특산물 장터가 운영되고 있고 주민은 청소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자연을 탐험한다는 주제의 장자늑 카누장과도 바로 인접해 연계 관광 효과도 기대됩니다. 금, 토요일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 경제와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매력적인 지역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드론을 실생활에 이용하는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공원에서는 드론을 이용해 음식이나 물품을 배송하는 실증 테스트가 진행 중인데요.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산문화방송 이만은 기자입니다. 부산시민공원에서 진행된 드론 배송 실증 테스트 현장입니다. 공원 내 푸드코트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드론에 실어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주문자에게 배송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드론 배송을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목록에서 원하는 음식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 간단히 주문이 완료됩니다. 결제와 동시에 푸드코트에서 음식이 조리되고. 원하시는 음식 많았습니다. 박스랑 비닐도 좀. 다 만들어진 음식은 포장용기에 담겨 드론까지 옮겨집니다. 별 문제 없이 이륙은 했지만 강한 바람에 드론에 매달린 포장용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주문 10여 분 만에 음식은 무사히 배송지로 배달됐습니다. 하지만 바람 등 날씨 변수와 항로 조정 등 보완해야 할 부분들도 발견됐습니다. 정해져 있는 항로에서 드론이 이래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벗어났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항에서는 3년 전부터 낚시객과 선박 등을 대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드론 배송을 시작했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는 14곳. 국토부는 드론 배송과 자율주행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이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오늘도 비교적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온 한 자릿수대로 시작합니다. 9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기온은 빠르게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2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되고요. 일교차는 그만큼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굉장히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다만 이른 오전 중에는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강풍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역에서 한 자릿수대 기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곡성 6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4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에는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